이템의 성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허큘리스 베스트셀러죠. GS432B의 후속 버전이에요. GS432B 플러스 3단 멀티 버전이고요. 언박싱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기타 스탠드인데 뭐 베이스도 걸릴 것 같긴 해요. 얘가 워낙 또 튼튼하고 뭐 박스 뜯을 때가 진짜 제일 설레죠. 여기서 정리 작업을 하고 짠 이렇게. 네, 얘는 나중에 얘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조금 얇다 싶으면은 더 두껍게 두툼하게 네 넣을 수 있는 그런 헤드 부속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하나가 한 세트가 들어있네요. 그럼 한쪽에 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얘는 넣고 그럼 얘를 좀 풀고요. 어허, 그냥 이렇게 빼서 끼면 딱 소리 나면서 걸려요. 엄청 쉽죠? 짠! 네. 그리고 뺄 때는 얘를 빼서 이렇게 놔주면 되고. 네. 어이씨, 이거 너무 싫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얘도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네. 내려주시면 돼요. 아, 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리를 펴줄게요. 아, 이게 엄청 튼튼하구나. 진짜 튼튼, 진짜. 짠. 오. 오. 완전 튼튼해, 완전. 그리고 여기 조절부가 있죠. 그, 원터치로, 원터치 조절 그립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 4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나. 네, 우선 여기까지. 최고로 빼볼까? 어? 아, 최고로 빼면 딱 걸려요. 이렇게. 네, 더 이상 안 빠지게.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네요. 어, 되게 좋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 맨 위에다 올려놓고. 자, 그리고 하나. 이게 지금 최대로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세 개를 더 걸어볼게요. 얘를 걸었어. 아, 여기 딱딱 닭에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패딩이 있잖아요. 이게 GS432B 원래 버전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두껍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수축이 되고 이렇게 찢기기도 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두툼한 패딩으로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베이스가 우리가 있는데 베이스 길이도 오, 예. 오, 완전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게 오, 기타를 걸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걸리는 오토 그랩 시스템이 얘가 진짜 되게 좋죠. 허큘리스가 그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뭐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이나 뭐 익스플로라 아니면 모킹버드 뭐 이거 뭐 등등 어떤 기타도 손쉽게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헤드리스나 위륵형 베이스나 아니면은 비스트형 베이스 이렇게 세 종류는 안 걸려요. 헤드리스는 당연히 안 걸리겠죠. 네. 세상에 안 걸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그 외에 모든 기타 쉐입은 다 걸립니다. 네. 통기타도 걸리고, 어쿠스틱, 네. 통기타도 다 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베이스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거 없이 네, 전체적으로 무게가 다 분산되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면 짠! 바로 풀리는. 네.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허큘리스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특허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네. 베스트셀러 GS432B 플러스 모델. 얘는 정가 15만원인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 12만원. 네, 여러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타를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